탈출과 비용이 다른 상황들에서 다를 경우가 있는데요. 제가 모 공기관에 일을 받고 한일 청구권 관련된 글을 쓰고 있었어요.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망가진 카드에 관련된 신문기사하고 그런 명반이 있었는데 그것만 찾았으면 간단한 일을 그런 일이 찾아야 되니까 이제 언론사도 인터뷰를 가야 되는데 언론사도 2003년 동밖에 인터뷰를 되면 안 해요. 그래서 도서관 가가지고 원고 신문에 도출을 해야 되는데 네. 한 번에는 5분밖에 안 되고 50분 걸립니다. 아. 이렇게 가지고 한 몇 개월을 2주가 나죠. 20분 걸리면 2주 걸리는 일이 있죠. 근데 그 전에 날아가서 그 전에 정도 있었다는 말씀이시죠? 거의 있었죠. 하필이면 그렇죠. 네, 알겠습니다. 분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복구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도 되는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더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무조건 된다 이런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요. 데이터 매니지먼트 5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. 그 5원칙을 바탕으로 제가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시게이트 컨슈머 비즈니스, 즉 컨슈머를 하면 외장 SSD 이런 어떤 완제품을 국내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는 잭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시게이트는 뭐라고 시게이트는 무슨 회사인가요? 바로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냐? 바로 시게이트라는 타이틀, 시게이트라는 브랜드, 시게이트라는 이름을 걸고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확실하게 끌고 갈 수 있게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회사입니다.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쭉 들으시는 것이냐?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공부를
회사는 아직 없습니다. 오직 시계이트만이 할 수 있는 거고요. 이런 질문이